그랜트 선수와 글로리어스 PC 게임 마스터, 그냥 게임 마스터라 선수로 부르겠습니다. 임페리얼 가드와 엘다의 경기. 자, 두 선수가 약간 쓰잘데기없는 소리를 하는 가운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래시 토크. 임페리얼 가드 얼마 남지 않은 임페리얼 가드인데, 베슨 선수가 이제 본인의 결승에서도 임페리얼 가드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페리얼 가드를 선택해서 4강에서 승리를 하면서 임페리얼 가드의 좀 기세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로드 제네럴, 똑같은 영웅 채용한 프레터 선수, 과연 좋은 모습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일단 이가드맨 분대로 시작을 합니다. 자원이 없는 거 보면 이 가드맨 이후로 아마, 그렇죠, 센티널을 생산하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리어스 PC 게임 마스터, 게임 마스터 선수는 3가디언 분들. 보통 이제 임페리얼 가드 상대로 3가디언 필드를 주요 사용하는 편이죠, 엘다들은. 영웅은 워프 스파다 액자크로 상대를 기다리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Won't be long, sir. 아래로 가는 임페리얼 가드. 센티널이 도착하면은, 네, 센티널이 도착하면 같이 싸워줘야 되고요. 아, 그냥 빠른 퇴가 가디언. 가디언 지금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은 엘다, 아래쪽은 임페리얼 가드가 먹는 형태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자크 지금 언패를 반대로 끼고 있어가지고 많이, 네, 언패 안 끼고 있는 거예요.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저러면. 네, 방패 마크가 뜨다고 이게 저쪽 방향 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막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번 특히 이번 또 언패 안 된 거 같아요. 네, 이번에도 안 돼서 엑사크가 너무 데미지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좀 길이 봐서, 게다가 지금 센티널이 상대방 이렇게 언패를 깨면은, 끼면은 언패를 부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계속해서 프리즈를 넣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임페리얼 가드. 아, 임페리얼 가드 그 고인물들 경기처럼 초반 압박 아주 세게 가져갑니다. 초반 견제 엄청나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일단은 그렇죠, 슈리킹 캐논을 선택해야 됩니다. 좀 버겁거든요 지금 화력으론. 그렇죠. 센티널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근처에 언패를 깨러 오지도 못할 만큼 그런 화력이 필요하거든요. 중앙 언패물이 굉장히 많이 이미 파괴된 가운데 가디언 분대가 차지할 수 있는 상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리 포지션도 상당히 좋아요. 언패 뒤에서 딱 수리해주는 가드맨들. 그러면서 지금 컨트롤 실수났어요, 가디언 분대. 네, 드럼통 때렸죠? 순간적으로 드럼통 때려가지고, 저 드럼통이 물론 터질 때 폭발들이 있긴 한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드맨 대 살짝 실수 나와서 슈리킹 캐논 딜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심해야죠. 하지만 3 빅토리 포인트 압박 굉장히 거세서 벌써 승점이 130 차이까지 벌어놨습니다. 아, 300점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이러면. 일단은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가 시간을 줄일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점령하고 있는 모습. 센티널이 엑사크를 가고요. 엑사크가 쫓아서 센티널을 갔고요. 엑사크는 텔레포트가 있어서. 센티널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엑사크가 센티널 상대로, 그쵸, 딜 되게 잘해줄 수 있거든요. 위험해요. 일단은 스턴 걸고 밀어냈기 때문에 쿨테아는 판다. 좋아요. 네. 그리고 카타찬 데빌 분대 가면 카타찬 데빌 분대 근접전 능력도 우수하고 특수 능력도 우수하고 굉장히 강력한 유닛이죠. 카타찬. 아, 근데 이게 지금 슈리켄 캐논 사각을 이용해가지고 임페리얼 가드만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각 아무래도 피해서 슈리켄 캐논 기둥을
엄두에 둘. 하지만 카타차 대리한테 와서 바로 아 유탄 발사 버치를 방해하고요. 네 이거 그냥 바로 다시 제거 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적당한 상태라서 일단 후퇴하면서 네, 안전하게 다시 한번 포지션 잡고 그래서 발전기 계속 타격하고 있는데 엘다는 발전기보다는 일단은 맵장을 다시 하는 거를 선택해서 병력들이 위쪽에 있어요. 좋습니다. 슈리켄 캐논 한 대가 더 나와서 이제는 방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쵸 발전기는 마무리해야죠. 급한 불 빅토리 포인트 일단 끈 엔더 자 슈리켄이 두 개거든요. 아 하나는 맞았는데 하지만 한 팀은 체력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넘어지자마자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타격 대시 이번에는 센티널이 밟으려고 하니까 후퇴 좋습니다. 지금 슈리켄 캐논이 두 팀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밀어내고 있어요. 게다가 로드 제너럴이 또 이번에도 임무가 채용하면서 네. 인지력 높이고 있고요. 오프스파이더 일단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디언 분들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된 상태라서 전투력이 좀 약한데 위쪽에 업그레이드된 가디언이 한 분도 있네요. 뒤에 있는 지금 슈리켄 캐논도 아 같이 왔었어야 됐는데 가드맨들한테 어 유탄 대박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힐링 때문에 의미정교 아 힐패 임페리얼 가드 또 지금 다 풀피해요. 어 가드맨이 워낙에 잘 죽는 대형 군대인데 잘 살아서 가고 있어요. 아 의무장교를 활약하는 게 오늘 많이 보이네요. 역시 지속력의 임페리얼 가드 제너럴의 지속력을 이용해서 전투에서 계속해서 임페리얼 원테크는 아 엑사크 아 엑사크 놓쳤네요. 아, 컨트롤 못해줬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점령하다가 죽어갑니다. 프레터 선수는 2티어 빠르고요. 어 근데 아 센티널이 아 센티널 잠깐 허무하게 터졌어요. 아 너무 허무하게 터졌고요 센티널. 근데 이거 글로리 스피치 게임 마스터 선수 지금 어 2티어가 좀 늦습니다. 발전기 테라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센티널도 파괴했고 할 만한 상황 같아요. 그러면은 상대 중립화 시키고 도망. 워프 스파이더는 다시 살렸고 이제 엘다가 슈리켄 캐논이 두 정이 있으니까 자리를 잘 잡고 좀 자원을 안정적으로 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빅토리 포인트가 여전히 3개라서 지금 압박을 굉장히 3개 받고 있거든요. 예. 슈리켄 캐논 앞에 상대방이 우회를 막고 있지만 이쪽에 물따진 발질은 뺏길 것 같고요. 애플에서 둘은 키메라가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엘더도 2티어 가면은 절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빅토리 포인트를 좀 수복해서 경기를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해 보여요. 다행히도 2티어는 따라갑니다. 물론 키메라 자체가 좀 빨리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면 엘다도 버틸 수 있을 거로 사료되고요. 네, 자프가 잠깐 상대방 쪽 빈틈을 노려보려고 하나요? 근데 지금 혼자서 발전기 잡는 것도 엑사트가 건물 잡으시는 건 아니라서 예, 하겠습니다. 키메라 오면은 이제 슈리켄 캐논 웹펀팅 타고 바로 제압하러 가죠. 아, 타고 그쵸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드랍합니다. 드랍할 필요 없이 거의 뭐 그냥 여기 타고 있어도 편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키메라는 안에 탄 유닛들이 따로 또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족들이 사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엘다 2티어 됐으니까 막아낼 궁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도망쳐온 엘다 유닛들을 충원하는데 자원이 아마 또 쓰일 거고요. 일단은 급한 대로 브라이트 랜스 F 팀 가장 싸구려로 기갑을
상대할 수 있는 유닛을 선택합니다. Right. We need all the help we can get. 바깥선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들어봐도 점거가 있고요. 네, 점거가 압도적이에요. 임페리얼 거드 받는 분들은 어느새 총 인원이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미사르까지 풀업 상태. 가장 압도적인 가운데 엘다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해가지고 비틀 프린스에 지금 압박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급해요 지금. 유기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니라. 예. 급해서 나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답답한데요 지금. 네, 따로 다닐 때가 아니긴 한데 급하긴 합니다 엘다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 연속으로 라운드를 가져가나요? 엘다 한타 준비해야죠. 이제 마지막 한타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카타타 대분들과 위에서 본진에 본진 포격. 본진 포격 마패까지 막으면서 지지. 본진 포격 막고 결국은 엘다 GG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강력한 포격 능력 글로벌 스킬을 가지고 있는 임페리얼 가드 그 위력을 보여주면서 임페리얼 가드가 연속적으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살아남은 임페리얼 가드는 강하다. 약한 임페리얼 가드는 다 죽었다. 약한 임페리얼 가드는 패자 조에서 마저도 다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다 죽었습니다. 강한 임페리얼 가드만 살아남습니다. 자, 글로벌 스피치 게임 맞선수 레비아탄 하이브 맵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프레터 선수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잠깐 저분이 화장실 다녀올 동안 잠시 대진표를 둘러보면은 오늘 이제 이 104번 경기가 끝나면은 패자조 경기들 좀 밀린 경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이 연전할 수 없으니까 저 아래쪽 경기들을 좀 진행하면서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자조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승자조 4강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패자조 일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이제 대회급이죠? 그쵸. 선수들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연 대회에서 패자조 우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까? 한 번 빼고는 다 패자조 우승이 나왔는데 이번 대회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도 패자조에 무시무시한 선수들 지금 두 명 앞에서 대기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를 갈면서 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거예요. 자, 준비했다가 하십니다. 자, 두 분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트 선수와 게임 마스터 선수. 엘다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비아탄 하이브에서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Commander here. Ready and able. 양 선수 영웅 선택은 똑같 동일하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동일하게 가디언 분들을 먼저 선택하는 글로리어스 PC 게임 마스터 선수. 빌드도 아마 거의 동일한 것처럼 보여요. 예, 똑같습니다. 가드맨 이 가드맨 이후에 센티널. 프레트 선수는 센트널 빨리 뽑는 것보다는 이 가드맨 이후에 센트널 추가해주면서 네, 좀 안정적으로 이제 가드맨과 함께 센트널의 공격을 가는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스파델자 그 안쪽에 있는 리키 포인트부터 먹으면서 차근차근 전진하고 있는 두 선수. 레비아탄 하이브는 일단은 본인의 자원을 초반에는 거의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CR 프론티어 맵보다는 좀 초반에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올라가는 센트널.
잠깐만. 그 전에 시작했지만 엑사크 됐죠. 커버 뒤쪽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센티널은 상대방 점점을 내리면서 어 근데 가디언들 우르르 몰려옵니다. 복습을 해가지고 센트럴 하지만 위쪽 길로 빠지면 안전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전체에서는 빠질 수 밖에 없고 아 힐 또 힐팩 통해가지고 가드맨들 잘 붙었어요 되게. 하지만 가드맨분들 아 먼저 도망갑니다. 예 센티널이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센티널 밟으려고 각을 잡으니까 그냥 바로 미련없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어 가드맨분들 9명까지 일단 늘리고요. 어 또 한 명도 안 죽었네요. 어 센티널 약간 좀 예 힐 타이밍이 절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숫자가 많은 분들은 막 뭔가 조금만 피다라도 잘못 맞으면 우수수 죽어나가는데 네 하나가 죽어버리면 센티널 오 오프 스파이더 엑사크가 센티널을 집요하게 누르줘서 어 하마터면 잡을 뻔했어요. 지금 많이 달았네요. 자 그리고 피를 채우러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글로 게임 마스터 선수 어 이가디언 이후에 이 슈리켄 아 근데 가드맨이 또 힐을 해가지고 또 버틸 수 있고요 이러면 슈리켄 캐는 F1 팀이 상대방을 테러를 차단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렇죠. 테러 차단하고 반대쪽에 가디언이 가줘야죠. 하지만 그 사이에 임페리얼 가드가 이미 엘다의 발전기 지대를 타격 중이기 때문에 발전기 지대나 빨리 구하러 가야 돼요. 내려와 봤지만 슈리켄 캐는 F1팀 한 팀은 한데 가드맨분들 쫓아내는데 성공했고요. 어 좋습니다. 이러면 발전기 지대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슈리켄 캐는 F1팀 상대방 제압했지만 힐이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힐을 최소화하고 빠지는 가드맨분들 일단은 딱히 발전기 타격 없이 잘 막지만 빅토리 포인트 다시 한번 3대0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 아 없어요. 엑사크가 극딜 하려고 센티널이 붙었는데 발구르기에 그냥 튕겨서 나왔어요. 약간 굉장히 멀리 날아간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서 프레터 선수는 이번에는 카타찬 데뷔분들을 오, 뽑지 않고 2티어로 빨리 갑니다. 오 그러네요. 카타찬을 스킵해버립니다. 글로리오스 게임 마스터 선수 전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티어를 바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빅토리 포인트를 신경 써주고 있는 모습. 가디언 문제 혼자서 버텨보지만 어 트루탄을 트루탄을 아 가디언 문제 약간 접근을 생각하고 던져봤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멀리 예측했습니다. 가디언 문제 에너지 보마 어, 중앙 쪽에 약간 전기 쪽 보호하는 위치에 깔아주면서 되게 묘한 위치네요. 그렇죠. 약간 묘한 위치네요. 글로리우스 어? 게임 마스터 선수 지금 유닛을 뽑다가 취소하다가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자원이 자꾸 줄었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가디언 분대 후퇴하고요. 프레스 선수는 2티어 올라갔습니다. 아 이거 지금 PC게이밍 마스터 선수 슈리켄 캐논 저거 벽 때문에 사격이 아예 안 되거든요. 저렇게 배치하면 어 살짝 지금 옆으로 살짝 사격했는데 그렇죠. 아, 사격각을 기동, 바꿔야 돼. 기동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 살짝이 안 나와요. 거치팀이 지금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개나 뽑았는데 이 거치 각을 되게 잘 잡아야 돼요. 이 게임은 거치팀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치팀이 뭔가 활약할 수 있는 각만 나오면 그한타는 거의 이깁니다. 야, 그래도 방어를 네 방어를 꽤 잘했고요. 일단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키메라 합류하고 있는 프레터 선수. 엘다는 아직 2티어를 이제 누른 상태. 아 이제 약간 좀 느립니다. 이러면 키메라가 좀 활개 칠 수 있겠죠. 그렇죠. 활개 칠 수 있는 시간이 2티어 완성되고 유닛이 나올 때까지 활개 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길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마스 선수 지금 너무 자원이 없기 때문에 2티어 올라가도 강력한 유닛이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레이스 카드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되게 편할 텐데. 아 제압을 안 당하게 해주는 카라페이스가 뭐 임페리얼 가드 그냥 버팁니다. 버티면서 버텨주고 상대방 맞사격 해주는 모습. 아 이겨요. 너무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임페리얼 가드 가디언 분대 술탄 던지고 후퇴. 아 술탄도 약간 좀 얕았고 누림수가 뭐야 뭐죠 아 가디언 이거 이제 빅토리 포인트. 아 GG. 자 GG 선언 됩니다. 아 빅토리 포인트 눌러놨었는데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예 한 분대가 가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자 프레테자 선수 페레자 선수가 2대0으로 게임 마스 선수 제압하면서 올라갑니다. 아 임페리얼 가드가 또 하나 올라가네요.